이것도 살리고 이제 동시에 그 요실금 또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문경훈 선생님께서 이제 도구를 좀 준비하셨거든요. 이게 네. 어떤 도구죠? 엉덩이에 압력 센서를 이용해갖고 네. 이 관략근을 포함해서 엉덩이 근육을 딱 수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 따라 관략근을 조였다, 풀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따라할수록 건강한 골반 근육 인정. 과연 출연자들의 엉근력은 몇 점일까요? 초록색 줄을 따라서 자, 강희수야, 하여!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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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고! 내리고! 힘! 와. 그렇지! 와! 와. 와. 힘! 오. 힘! 와. 자, 내리고! 오. 힘! 아. 아오. 지금 보면 자, 강희수! 힘! 2단계, 2단계, 2단계! 힘! 힘. 아, 이게 뭔지! 아, 이게 뭔가! 아, 힘이 없어요. 33점! 소변 멈출 때처럼 골반 근육 힘껏 수축까지. 야 이게 굉장히 야 이거 어렵네요. 좌절하게 하네요 이게. 아~ 야 유지강 씨가 네, 제가 오늘 예. 어 본인은 자신 있다고. 이거 힘 힘 우와 힘 유지 걸 하게 움직이는 댄스랜드 춤추는 까발레 완벽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대단하죠. 여기 기본동에 10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선생님 아까 이거 네. 위를 뚫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와 보통 힘이 아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와. 자 이렇게 되면 곽상님 씨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도전이요. 근데 왜냐면 네. 유지강 씨가 아까 거의 퍼펙트거든요. 네. 힘. 오! 내리고. 넣어요. 와, 지금. 오! 내리고, 내리고. 이게 가능해요. 힘! 이게 와. 힘! 유지 가능해. 유지! 내리고. 힘! 오! 내리고. 야, 유지! 내리고. 와! 야! 88점! 와! 야! 이래서 오늘의 우승은 곽상님! 야! 역시, 예. 아니 근데 이판희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운동으로 다져진 그런 몸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전혀 없는 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33점. 곽상님 씨 이게 뭐 이거 항문 조이기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항문의 어떤 그 근력을 위해서 네. 어떤 운동을 좀 하면 될까요? 항문 조이기 운동이 있는데요. 네. 제가 늘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네.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다리를 벌려요? 네. 그리고 앞꿈치를 들어서 뒤꿈치에 좀 힘을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코에 힘 주고 그 내전근의 힘으로 중근을 조여주십니다. 아.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올려주세요. 오. 내려주시고. 야. 자, 올려주신 상태에서 5초간. 하나, 둘, 셋, 오. 넷, 어려운데? 다섯. 이 뒤꿈치 올리는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 네. 딱 막. 이걸 얼마나 할까요?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판희 씨 20번, 10번만 뒷모습하고 바로 보여주세요. 자, 네, 코에 힘 주시고 엉덩이를 조여주신 상태에서 그러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죠. 상태에서 힙 업. 제대로 된 자세라니까 달라졌어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오우 생기네요 엉덩이. 볼록해지네. 오 볼록해지네. 와 너무 어려운데. 자 지금 두 번 했어요. 네. 자 시작.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까 33점보다는 높이 올라갈지. 힘. 내려오고.